호들룸 배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. 배 탄생, 뭐 이렇게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뭐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는 배 중에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는데요. 배가 탄생하는 것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는데 배가 어디서 돌아가실까? 배도 생했으니까 멸해야 될거 아니에요? 배들은 묘지가 어딜까? 어디서 사라질까? 배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만들어. 물론 뭐 크루즈선 말고 주로 유조선이나 뭐 운반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잖아요. 그러면 이 배들은 어디 가서 열반에 이를까?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뭐 열반에 이르진 않아요. 우리나라에서 배를 해체 작업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. 우리 중공업에서 배를 해체를 해가지고 이제 뭐 없앤다는 얘기는 없잖아요. 그것을 전담하는 나라가 있는데요. 방글라데시였어요. 방글라데시. 방글라데시가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나? 방글라데시는 공업국이 아니잖아요. 산업국이 아니잖아. 못 살잖아. 농업국이잖아요.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, 그건 최저임금이 50만 원 이런 것도 안 돼. 30만 원, 10만 원, 5만 원, 10만 원. 최저임금 제도도 없었다가 근래에 새로 만들어가지고, 최저임금 겨우 이제 뭐 몇십, 한 2, 30만 원, 3, 40만 원 받는 이런 거거든요. 그것도 아무나 못해, 일을.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요. 인구도 얼마나 많은지 2억 명씩이면, 어휴, 2억 명도 더될 거야, 아마. 방글라데시는 대체로 벵골만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이 산이 없어요. 전부 다 평야고요. 그 평야라는 게 고저가 없어가지고 저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강물들이 거기에서 다 이제 삼각줄을 이루어가지고 그냥 쫙 흘러가는데 홍수가 나면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곳이에요. 홍수도 한 번씩 자주 나거든요. 홍수로 유명한 방글라데시. 그럼 과연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배를 해체하는 걸까? 기술력이 없어요. 기술력 없어요. 우리 인류는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용접봉 하나만 있으면 용접봉이라고 해야 되나? 용접봉하고 불로 주위 지지는 거 있잖아요. 불조에.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냥 손으로 다 해결을 해요. 거기가 삼각주다 보니까 굉장히 뻘이 굉장히 넓거든요. 그럼 뻘저 멀리 이 배를 이렇게 세워놓고 걸로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상선들이 걸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묘지가 되는데요. 거기 서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물 빠지고 나면 거기까지 쭉 걸어가가지고 가가지고 밧줄하고 이렇게 용접봉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. 그큰 배를 손으로 수공으로 다 분해를 해요. 그래서 갖다 팔건또 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금속 그 문제예요. 세상에 이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철강 같은 걸할 때도 할때 우리는 복장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열처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해서 중금속 오염 안 되게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. 근데 얘들은 보호 장비가 없어요. 이 가난한 나라에 보호 장비가 어디 있겠어요? 그냥 이제 불쭉 흐르는데 거기 어떤 중금속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열처리를 해서 열처리가 한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다 녹슨 배인데 이 배들을 하나하나 분해를 해. 그리고 배가 또 너무 커요. 산만해. 산만한 걸 손으로 해봐. 이렇게 쭉 하다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도끼로 나무 베본 적 있잖아요? 없겠네? 도끼로 나무 베면 이게 자칫하다가 사람 다친다고요. 큰 나무는 이렇게 넘어질 때 사람 저기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지면 사람이 크게 다친다고. 근데 이거는 지금 배 하나에 수천 명이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데요. 커다란 부분을 한번 탁 잘렸을 때 한번 넘어가게 되잖아. 얼마나 위험하겠어요.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중금속 위험에
우리 중공업도 한 번씩 사람 죽, 많이 죽거든요.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. 중공업들이 하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, 뭐 하다 죽기도 하고, 정말 많이 죽는다 하더라고. 근데, 여기에서 죽는 건 죽는 것도 아니야. 거기서는 위험하고,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쳐가지고 불구가 되는 게더 무서운 거예요, 거기서는 이제. 예, 거기서는 10대 때부터 가가지고 10년을, 20년을 계속 그런 일을 하는데요. 또 이제 이 상선들이 좀 이제 양심이 없는 게 내년, 후년에 이제 이 상선을 이렇게 해체할 거, 우리 해체해서 버릴 거다 하면 예상을 하면 그다음부터 관리를 안 해요. 화장실 같은 거 관리하겠어요? 화장실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워야 되잖아. 근데 안 비워. 그 오물질, 이물질 모두 다 아예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. 세상에. 그 우리가 그런다고. 근데 그걸 모두 다 이렇게 참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참그 돈을 얼마나 번다고. 자기 몸 어떻게 불구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현 상황이죠.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거야. 우리나라 자동차나 중공업이나 작업 환경 뭐 세계 최고거든요. 임금도 세계 최고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뭐 이렇게 복지도 이런 것들 잘돼 있죠. 그리고 회사에서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노조도 엄청 잘돼 있잖아. 미국이 엄청 좋은 나라라 해도 잘 사는 나라라더라도 you fire 이러면 그냥 짐 싸서 나와야 돼. 거기는 노조가 제대로 없어요.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조 예찬을 했어요. 노조 각 회사는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. 오바마 대통령은 나름 이렇게 그 노동자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하려고 노력했죠.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주장했으니까. 노조가 별로 없으니까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. 근데 반대로 트럼프는 거꾸로 친기업적으로 이제 정책을 써죠. 야,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배를 해체하는 이런 문제, 중금속 오염에 대한 이런 문제, 생산자 또는 이제 해체하는 이런 노동자 문제는 비단 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이제 요즘에 미래 산업으로 유명한 전기차 배터리가 있잖아요. 전기차 배터리. 이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리튬이거든요. 리튬, 뭐 황, 니켈, 뭐 카드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이것도 중금속이잖아. 이거 광산에서 캐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광산 광부 노동자, 광산 노동자 석 타는 양반이에요. 우리 옛날 그 태백산 그쪽에 강원도 석탄 많이 캐서 거기서 많이 죽었잖아요, 사람들. 석탄 먼지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옛날 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. 이 석탄은 그래도 큰 중금속이 아니에요. 이 리튬 같은 거는 대단한 이제 위험한 중금속이에요. 황이나 뭐 이렇게 카드뮴 이런 거 엄청 수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중금속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데요. 맨손으로 작업을 해요. 세상에.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10 이렇게 10살 전후 된 아이들을 고용하지 않잖아요.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. 우리 아이들 살기 좋은 나라. 우리 옛날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애들 심부름 많이 시키고 애들 중노동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그 노동에 시달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제 그 힘들게 사는 나라,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이들이 그 노동자라니까요. 아이들이 쓰레기장 가가지고 뭐 주워오고 거기도 중금속이 가득하잖아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리튬 광산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고 맨손으로 세상에.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기사에 보니까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잖아요. 거기서는 정책적으로 공정무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. 이미 계약해서 LG 화학 같은 데는 테슬라에 이렇게 2차전지 이렇게 해서 그 보내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그 발주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 2차전지에서는 리튬하고 카드뮴 이런 광산 물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
왜냐하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자동차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그게 배터리가. 그러니까 이 원료가 안정적으로 수급이 돼 있어야지. 이게 뭐 이게 리튬이 세상에 그렇게 안 많아.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도 않아요. 안 많아. 그러니까 그거를 수급을 잘 땡겨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인데 다행히 LG화학에서는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그렇지만 아무리 확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캐내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정무역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보호장비를 쓰지 않고 막 이렇게 하고 중금속 오염되고 이런 것이 발견되면 당장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그래요. 일론 머스크가 창업주인데 본래 이제 뭐 전기차 만드는 것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을 좀 우리 지구를 살리자라는 그런 뜻으로 전기차를 시작했다라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가 확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랑 거래하는 회사들이 그 공정무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. 커피 공정무역은 옛날부터 유명하죠. 커피가 나는 지역 다 전부 다 가난한 나라야, 신기하게. 미국에서 커피 나오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커피 나오는 게 아니야. 전부 다 커피 나오는 줄뭐 콜롬비아에 뭐 어디 뭐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거든요.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. 가난하기만 해도 힘든 건데 가난하다 보니까 안보가 굉장히 안 좋아요. 10만 명당 이렇게 살인으로 죽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된다니까요.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0.7명이거든요.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뉴스에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잖아.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0.7명밖에 안 되지 않아. 자살 말고요. 자살은 많아도 타살로 죽는 확률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. 근데 그런 이제 커피가 생산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나라가 안정이 안돼 있어가지고요. 10만 명당 50명, 100명, 200명씩 되는 우리의 100배, 200배야 막 이렇게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한때 지금은 이제 공정무역에서 좀 작업 환경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 아이들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래요. 더 심한 거는 이제 이렇게 금, 이제 사금, 금 이렇게 금광에서 이렇게 하는 노동자 있잖아요. 큰 금광 말고 참 어려운 나라에 그산 속에 브라질 같은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금 채광하고 이렇게 해서 금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종일 하고 몇달 며칠 그한일한달 동안 열심히 해야 겨우 1g 될까 말까 이런 거. 근데 그 금을 정제하고 하는 과정이 완전 수은 중독감이에요. 수은 속에서 살아요. 막 열을 가하고 연기에 뭐 이렇게 이런 것이 그냥 눈 뜨고는 못 봐요. 그냥 잘 모르면 저렇게 해서 이제 연금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금을 만드는갑다 하는데 거기 그 성분들을 보면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완전 수은이거든. 그래가지고 야, 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게참 보석들도 좋아하고 또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2차 전지, 뭐 자동차 뭐 철강,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뒤에 이면에 이 숨겨진 노동자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참이 우리는 가만히 누리고 있지만 누리면서 죄 짓는 게 아닌가.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아예 듣지도 못하고 있잖아요. 우리는 정보가 이렇게 공개돼 있지 않고 별 관심도 없어요, 사람들이. 사람들이 배가 어디서 다그 방글라데시에서 배가 다 사망하는지 몰라.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. 모르고 지은 죄가 크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. 요즘에 이제 석유 전쟁이 굉장히 심한데요. 원유가 너무 하락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데요. 원유를 정제하는 뭐 이제 정유사들은 굉장히 힘들죠. 뭐 파산 위기에 처해 있어요. 이미 원유를 사놓은 게 있고 또 사놨으니까 그걸로 정제해서 팔면 완전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인 거예요.
이렇게까지 내려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? 정제 회사들은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라서 정말 힘들고. 다만 이제 이렇게 화학사, 우리가 의외로 석유 제품은 많이 써요. 우리 한번 둘러볼까요? 자, 이렇게 둘러보세요. 전부 다 석유 제품이에요. 바닥 이거 석유로 만든 석유 제품, 전부 다 석유 제품이죠. 이렇게 페인트 다 석유 제품입니다. 요거 몰딩처럼 다 석유 제품이고요. 그리고 저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. 등 있는 플라스틱 전부 다 석유 제품. 석유 제품 아닌 게 거의 없어요, 보면. 뭐예요, 이렇게. 옥상에 이제 대불 있잖아요. 그 금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. 그 철로 만든 게, 동으로 만든 게 아니고, 그것도 역시 석유 제품이라 할수 있어요. 앉아있는 의자도 보면 쇳덩어리 말고 거의 다 석유 제품이에요. 심지어 우리가 입고 온옷 있잖아요. 이 옷들도 다 석유 제품이에요. 물론 이제 이렇게 100% 면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, 폴리에스텔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석유 제품입니다. 가만 보면, 저기 원불 있잖아요, 원불. 원불 다 금덩어리가 아니에요. 석유 제품이에요, 석유 제품. 아, 정말 둘러보면, 석유로 만든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석유가 자동차 기름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, 비행기 기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,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고무장갑 이런 것들도 다 석유 제품이잖아. 생활 속에 이렇게 석유 제품들이 가득한데요. 예, 그래서 이제 석유가 나는 그런 곳이 이제 항상 어떤 이슈의 중심이 되고 그러죠. 사실 중동이 뭐잘 사는지 못 사는지, 중동에서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별 관심이 없어도 괜찮은데, 거기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니까 맨날 또 싸워, 자기들끼리. 정말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런지, 뭐 이런저런, 사실 돈 많으면 또 서로가 싸운다니까요. 가난한 사람 별로 안 싸우고,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래. 어쨌든 석유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고요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고 있다. 심지어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자연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. 예전에는 농촌에 가면 공기가 참 좋았어요. 근데 지금은 농촌에 가지 마세요. 똥냄새가 진동해요. 똥냄새가 없는 농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곳곳에 다 똥냄새가 나는데요. 그게 전부 다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해서 곳곳에 지금 대기오염이 꼭 공장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이산화탄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도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요, 보면.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료도 또한 건강하게 만든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 우리는 고기 먹는 것조차도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,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. 우리가 생활하는 자동차를 쓰고, 전화기를 쓰고, 핸드폰을 쓰고,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그냥, 내가 돈 내고 쓰는 거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, 이렇게 연기적으로 이렇게 보면, 연결돼서 보면, 내가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피해를 주게 하고, 아프게 하고, 죽게 하고, 괴롭게 하는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게죄 아닌 게 없다라고 지장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, 우리가 매일매일 참회해야 되는 이유들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죄인으로 막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, 죄를 지은 줄 알았으면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되겠죠.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, 우리는 그나마 감염병에서도 코로나에서도 안전한, 나름 안전한 그런 나라. 다른 나라들은 다 죽어가요. 아니, 우리나라는 별로 안 죽었는데 왜 다른 나라는 그게 많이 죽는지 몰라. 이해가 잘안 가. 미국에서는 5만 명, 10만 명 이렇게 죽는데 보면 확진자가 60만 명이 확진자고. 우리나라는 이제 1만 명 조금 넘었잖아, 확진자가. 그런데
유럽에는 뭐 수만 명씩, 미국에는 60만 명이 뭐 확진자라니까 도대체 뭐지? 야, 이거는 이,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참 대한민국은 참 좋은 곳에 살고 안전하고 또 뭐 이렇게 그 사이가 우리끼리는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남의 고통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요.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뒤안길에서 고통받는 이 모든 사람들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공정무역을 주장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학대나 차별 이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. 그러려면 일상생활에서 학대나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. 우리끼리, 우리 불자들은 불자들끼리 있을 때 또는 어떤 모임에서 우리끼리 막 있을 때 다른 사람 외부인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아 신천지 아 짜증나 뭐 이렇게 하고 아 기독교 예수쟁이 뭐 아 싫어 뭐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러지 말아야 돼요. 모든 그 피해가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은 서로 차별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. 누가 이제 이렇게 내 친구가 누가 이렇게 보면 나보다 훨씬 가난해. 가난하니까 왕따 시켜. 나보다 훨씬 예뻐. 예쁘니까 왕따 시켜. 나보다 뭐 좀 뭐 한 것 같아.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왕따 시켜. 이게 차별을 우리 이 주변 일상의 속에서 차별이 있는 한 세상의 차별은 없어지지 않아요. 가만 보면 시비분별 차별에서 이런 고통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나 내면에 스스로 차별을 금해야 돼요. 나 자신 내 마음부터 일단은 차별을 열심히 사라져야 돼요. 모든 생명은 다 고귀하고 존귀하구나 부처님이구나 라고 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나이가 어리더라 하더라도 우리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손주라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정말 할 때마다 뭐 맨날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사고치고 막 그러면 부모한테 미움받을 거 아니에요. 사실 부모가 미워하는 거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못 믿어서 그러는 건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무능한 자식을 막 차별하거든요. 그런 많은 분이 무능하더라도 예, 그래도 또 믿어주고 또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뉴스에 보면 뭐 이렇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.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극악무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같이 비난하기보다는 또 엊그저께 부산시장께서 이렇게 그 참여하고 이제 물러나시던데 막 그러면 그런 놈인지 몰랐다 모르면서 저런 나쁜 놈 씹어 먹을 놈 이러면서 나쁜 놈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주고 물론 이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해야 될 일도 하는 사람이 있겠죠. 내가 안 해도 돼 그거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렇게 살았는데 어우 완전히 그 짐승이 탈을 쓰고 썼군 이러면서 이제 짐승이 사람의 탈을 썼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최소한 나는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다른 죄가 많은 이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화합을 일구어내야 되지 않겠나. 또 이렇게 인종에 대한 차별도 우리나라도 은근히 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하거든요. 다른 지역에서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이런 사람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백인 우월주의 우리나라가 사람이 백인도 아닌데 백인은 좋게 보고 흑인은 나쁘게 보는 이상한 그 머릿속에 관념이 있거든요. 사실 백인들은 흑인보다 동양인을 더 싫어한대 더 차별을 한대 우리가 미국 가면 흑인보다 더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. 그런데도 우리 동양에 우리는 백인을 더 좋아해 흑인보다 너무 문제 있지 않아요? 생각하지 않아요? 그런데 그런
그 인종 간의 차별, 또 나라 간의 차별, 또 빈부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, 나이에 대한 차별도, 또 남녀에 대한 이런 것들도, 남자들은 은근히 여성들을 얕보는 이런 게 있거든요. 여자들 조그만 하자 힘도 없잖아. 힘도 없고 조그만 하니까 한 주먹도 안될 거.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또 하나의 개인으로서 또 하나의 부처님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그런 것이 널리 보편화되면 이 세상에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지 않겠나 싶어요.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. 성불하세요. 박수도 쳐주시고.